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겸 배우 이석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석훈 씨가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매력적인 백작으로 변신합니다. 지난 18일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의 제작사 EMK 뮤지컬 컴퍼니 공식 SNS를 통해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캐릭터를 맡은 이석훈 씨의 2차 캐릭터 포스터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포스터 속 이석훈 씨는 화려한 레드와 블루톤의 귀족 의상을 입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으로 단번에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석훈 씨의 독보적인 분위기가 본 무대에 어떻게 녹아들지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극중 이석훈 씨가 맡은 악셀 폰 페르젠 백작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하는 매력적이고 용감한 스웨덴 귀족으로 모든 여성들이 선망하는 인물인데요.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의 참 모습을 이해하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로맨틱한 면모가 관객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캐릭터입니다. 이석훈 씨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목소리 톤, 울림 있는 성량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 연기와 캐릭터 해석력을 발휘하며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캐릭터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앞서 웃는 남자, 킹키부츠, 광화문 연가 등 유명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관객들의 호평과 신뢰를 얻는 이석훈 씨가 이번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로 보여줄 또 다른 매력적인 연기와 노래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석훈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허구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과 정의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작품인데요. 이석훈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는 7월 13일 샤 롯데 시어터에서 개막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석훈 씨가 지난 12일 밴드 로코베리와 함께 리메이크 싱글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새롭게 발매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도 더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개그맨 유세윤 씨가 오지연 씨, 이정훈 씨와 함께 SG 워너비를 패러디한 가운데 이석훈 씨가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앞서 유세윤 씨가 지난 18일 유튜브 착한 녀석들에서 1000만뷰를 저항하려 많이 애써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유세윤 씨와 오지연 씨, 이종훈 씨는 SG 워너비로 분해 각각 이석훈 씨, 김준호 씨, 김용준 씨를 패러디했습니다. 놀면 뭐하니에서 SG 워너비가 선보인 네 사람을 패러디했는데 유야호를 외치는 김준호 씨부터 여러 디테일을 살린 이들은 MBC 측 소송이 걱정되지만 일당 저항해봤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영상은 유세윤 씨의 인스타그램에도 공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특히 이석훈 씨가 댓글로 제가 보이네요. 아 보여요. 아, 왜 보이지? 라며 좌절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유세윤 씨는 서쿠나 내가 잘못했다 라고 답글을 남기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MBC가 아니라 SG 워너비가 고소해야 할 듯 유세윤 왜 이리 싱크로가 좋지? 크크크 등 유쾌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이석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가수 겸 배우 이석훈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